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사실 어린 시절부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런 상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만약 내게 큰 돈이 생긴다면, 만약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한 설문조사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집을 사겠다. 대출금을 갖겠다. 그리고 저축을 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을 반영하는 답변인 것 같아서 그렇네요.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가장 연장자이신 배한성 선생님 말씀부터 들어보는 게 낫습니다. 제일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예, 네. 며칠 전에 그 경주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40, 50대 주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침마당에 이런 주제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네. 3분의 1은 떼어놓고 3분의 2는 좋은 데 쓰겠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소년가장 노릇을 해서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국에서 그동안 수입한 것만 갖고도 괜찮을 테니까 저는 정말, 그리고 봉사단체에 홍보대사 이런 걸 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 그냥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 갖고 있습니다. 멋있으시다. 기부를 하고 싶다. 네. 아유, 그래도 좀 다만 얼마라도 좀 따로 쓰시면 조금이라도. 네. 글쎄요, 제가 집에다가 상의를 알아봤는데 집에서 그러면 쫓겨나겠죠.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느 정도 지분을 요구하시면 좀 어느 정도 떼어드릴 생각은 있으세요? 그냥 좀 눈치껏 하겠습니다. 네. 당첨됐나요, 내가? 아니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요. 좋은 일 했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일이니까요. 선생님께 많이 배웁니다. 자, 서혜정 성우는 만약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떤 일을? 저는 제가 다 가질래요. 제가 오디오북 사업을 하다가 예, 좀 안 됐어요. 지금이 오디오 시대거든요. 꽤 오래전 일이죠. 네, 네. 한 20년 전에 시작했더니 너무 앞서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약간의 부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다 갚고 그리고 제가 지금 북 내레이터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도 좀 쓰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전부 낭독을 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북 내레이터도 하고 또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야. 일단 좀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사실 서혜정 성우의 목소리는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잖아요. 생로 병사의 비밀의 목소리를 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두 분은 꼭 복권에 당첨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너무 네. 좋은 일에. 복권을 사야지 당첨되는 거.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자, 다음은 어떤 분이. 네. 아니, 한편으로 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안성훈 씨가 궁금해요. 네. 왜냐면 네. 또 상금 받으셔가지고 또 좋은 일에도 쓰시고. 네. 네. 진짜 저분은 복권에 버금가는 네. 경연대회 상금을 수상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누구한테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이제 또. 최근에 정말 큰 상금을 받게 돼가지고 네. 네. 한 24년 만에 부모님 집을 네, 장만을 해드렸어요. 아이고, 네네. 잘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해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또 복권에 당첨된다. 그럼 한 10분의 1만 잠깐 떼가지고 네.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본 적이 많이 없어서 이게 세계 여행을 한번 갔다가 나머지 이제 그 복권 당첨금으로는 기부하고 기부 공연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역시 그래도 이제 본인의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저렇게 남을 위해 다 써도 돼요? 그 일단은 미래 누구 이제 뭐 제가 결혼도 해야 되고 네네. 하겠지만 그 팬분들의 허락이 있어야 돼가지고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네. 네. 저 정도 되면 결혼하려면 부모님 허락보다 팬들의 허락이 중요하구나. 어휴, 이분도 그러시겠네. 네, 저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아유, 네. 우리 찬이 사랑 넓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네.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안성훈 씨도 기부 얘기하셨고 일단 부모님과 네. 세계여행을 하는 그 네. 꿈은 꼭 복권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루시기를 저희가 마음모아 응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지세요. 자, 이제 14살짜리 박성훈 씨는 글쎄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네. 꿈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복권에 당첨이 되면 일단 저는 뭐 아직까지는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럼요. 이제 뭐 저한테도 물론 쓰겠지만
저보다 더 많은 비중을 다른 저희 가족들한테 용돈도 좀 드리고 이렇게 뭐 제가 형이 한 명이 있는데 네네네. 형도 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선심 써서 조금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형이 자존심 세워서 필요하단 말 안 하면 안 줘요? 그러면 줄 필요가 없죠. 이야, 현실적이에요. 네. 아유, 우리 성훈군 형 꼭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행을 가족 여행을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었거든요. 그래요. 일곱 살 때 빼고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족 여행을 좀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소는 제가 정하는 걸로. 왜냐면 제가 코스를 딱 쏘는 거니까. 네.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 문명, 신비한 문명의 나라, 이집트. 이야, 이집트. 또 정글이 있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 그 어머니, 아버지는 가서 고생하시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근데 성훈 군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만 해놔도 그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건 나중 생각해서 지금은 행복만 이렇게 하고 하는 실의 행복이 중요하죠. 현명합니다. 아유, 부모님이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아유, 이 젊은 청년들이 다 부모님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네. 효자예요, 효자. 자, 이제 개콘 포에버 팀으로 넘어가 네. 보죠. 네, 우리 김영희 씨는 복권이 당첨된다면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어려요, 성훈 씨가. 네. 네, 저는 일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요. 이런 대답을 역시. 원했어요, 저희는. 네. 끊임없이 사회생활하고 경제력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는 자녀에게도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되고 다만 이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10살 연하 네네. 남편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집에 결혼 올 때 대출금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돈을 이제 막 그렇게 아직까지는 경제 생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티 한 장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달을 고민해요. 아~ 네, 한 달을 고민하고 그게 수법일 수도 있는데 결국 제가 사거든요. 근데 한 달을 고민하고 그러니까 저 이제 티도 티 한 50장 사주고 그리고 차도 그렇게 항상 봐요 영상으로. 예, 네, 차를 항상 왜 보냐 이러면 아예 괜찮다 하면서 그냥 재밌는다고 본다 하는데 차도 좋은 거 하나 해주되 복권이 됐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아~ 네, 내가 그동안 모아놨어 하면서 이렇게 그냥 후한 마음으로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지만 네. 이거 복권 당첨됐기 때문은 아니야라고 네. 얘기한다. 다들 뭐 그래도 그거 사줘도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남편은 저한테 좀 되게 큰 존재라서 제가 좀 들쑥날쑥한 감정도 좀 잡아주고 되게 힘들었을 때 저를 이제 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T50장은 네. 사줄 수 있지 않나. 근데 왠지 김영희 씨 남편에게 차 한 대 사주면서 여보 이거 복권 당첨돼서 주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왠지 그럴 네. 것 같아. 아니야 아침마당 상금이야. 몰라 자기 네. 때문에 몰라. 아, 그렇죠 그렇죠. 야, 좋습니다. 현실적인 네. 두 분이 행복하시다는 얘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사랑해요. 아, 네, 너무 사랑해요. 이름표가 떨어지네요. 거짓말한 거. 네. 자 김지영 씨는 복권이 네. 당첨된다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꿈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사실 이제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몇 년 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 이제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살다 보니까는 뭔가 그런 독거노인이나 어려우신 할머니 분들이나 할아버지 분들이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은 진짜 실버타운을 하나 건설을 해서 예. 네, 그래서 진짜 어르신 분들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 우리 할머니만 편안하게 모시는 게 아니라 아예 실버타운을 만들고 싶다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할머니들 좀 힘드신 분들 마음이 가더라고요. 막 아이고. 뉴스에 나오고 하면은.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에 와서는 그게 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희 할머니만 네, 네. 할머니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할머니라도 급하게 변경했습니다. 네. 할머니한테 잘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침마당을 즐겨보시는 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네. 우리 손녀의 효도를 다 받으셔야 되겠네요. 맞아. 할머니 진짜 네. 할머니께 한 말씀 하세요. 진짜 해도 돼요. 네. 네, 네. 여사님 이름 네, 눈물 날 것 같은데 할머니 중학교 때부터 일단은 내가 좀 말썽도 좀 많이 피우고 좀 걱정도 많이 시켰는데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사랑 주시고 아침밥도 항상 차려주시고 또
무조건 내 편이 돼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 따뜻해.